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 어느 날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 장님으로 태어났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마음 상태가, 이 생각 자체가 조건적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님으로 태어났으니 분명히 무슨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 같은데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제자들의 생각에만 해도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지를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분명히 죄 때문에 벌 받은 거다.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얘기도 했잖아요. 삼촌 집에서 돈 훔친 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서도 돈 훔치고 나면 벌 받을 거라는, 그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 자체가 벌인 줄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놈 하고 벌 준다는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런 유치한 조건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 그 애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유전자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기는 문제가 생긴 부모의 유전자를 타고나 보니까 장님. 자, 그래서 누구누구가 잘못했다라면 그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죠.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이 본인의 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현실적 사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이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오직 이 장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조금 번역이 불편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암에 걸렸네? 하나님 너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를 암 걸리게 했냐, 그럼?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 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들을 막 암에 걸리게 하고 일부러 뭐 보여주려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람들 암 걸리고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 부모들이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임신 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그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 나쁜 뜻,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면의 환경이 아주 나빠져서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그 눈이 멀어버렸다. 그러면 그게 누가 한 일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악령들이 한 일이야.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은 악령들이 하는 일을 선택했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의 변질이 와서 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의 눈이 멀게 돼서 그 아이가 눈먼 채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죠. 자,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냐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그 부모의 잘못이다. 악령들이 그랬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아. 그렇죠?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저녁에 얘기한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던 것처럼 된 것과 또 사단이 다윗을 속여서 인구수를 계수하게 한 것. 이렇게 해서 다 바로의 잘못이고 다윗의 잘못일지라도 결국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듯이 무엇을 위하여?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지시겠다는 뜻. 그것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도, 여기 이 문제도 사실은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부모의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도 결국은, 그러니까 부모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돼서 소경으로 태어난 그 불쌍한 한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인간들은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이 병에 걸렸다든가, 이런 사고가 나서 뭐 죽었다든가, 그러면 맨날 뭐, 끝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 누구 죄 때문이지? 하나님 왜 이런 벌을 줬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만사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내가 얘기하는 대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라.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그 부모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거는 내가 벌 준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그 악령을 선택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뿐이지. 그렇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소경으로 만든다. 그럼 하나님이 독재자 아니야. 그렇죠? 그게 아니다. 거꾸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 이유는 이렇게 이 사람,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서 고생하고 있을지라도 결국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당장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암에 걸렸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어? 그럼 우리는 또 뭘 잘못했어? 이렇게 당장 조건적으로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과거사고, 그 과거사를 하나님이 그때까지 왜 본인이 자꾸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암으로 나타났을 때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가 암 환자인데 나에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나한테 보여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지금 암 환자가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방법은 뭐예요? 예? 자,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강인한, 용감한, 특전사 아들을, 암에 걸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아이고, 포기하게 만들어. 그렇죠? 뭐, 죽지 뭐. 참, 내가 죄가 많다. 그동안 뭐요? 무엇으로 가정을 다스리려고 그랬어? 마누라도 애들도 다 자기 부하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들 군인이야! 그런데 가족은 군인이 아니야. 그렇죠. 그걸 몰랐다. 그죠? 가족, 가정은 사랑이, 예, 다 있어야 되는데. 예. 오늘 여기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 진심을 느끼신 것 같아. 그렇죠. 예. 벌써 그 정도만 해도 오늘 여기서 두 분이서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포옹하시고 그 자체가 벌써 유전자가 켜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바로 이런 거다. 바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네,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가 암에 걸렸고 내가 우울증에 걸렸고 이런 것이니까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남편을 원망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은 뭐예요? 다 과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 중에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성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주 시시하게 번역해 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참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일이, 이 사건이, 또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이 상황이, 또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은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확실히 나 있는데, 자, it는 이 일이 이 말입니다. It came은 뭐예요? 왔다. 우리에게 다가왔다. To pass입니다. It came to pass. Pass는 뭐예요?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 나에게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이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came to pass. 그러니까 몇 번 나온다고요? 456번 나옵니다. 신약과 구약 이 말을 그냥 참 시시하게 번역해버렸어요, 우리 한국말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무수하게 나오잖아요. 응? 요즘 참 성경 공부하기 좋아요. 그냥, 네. 와, 456. 네. 쫙 깔렸어요. 신약이 다 나와요. 신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봅시다. And it came to pass.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 안 돼. 번역을 안 했어, 아예. 그쵸? 그런 말 없잖아요. 그 후에 일어났네. 그 후에. 네. 이제 한국말 성경 이렇게 번역해버려.
근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다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이 암에 걸린 것도 어떻게? 다 지나갈 일이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기 위하여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제, 단척,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 한? 하나님을 만나는 한 다 지나간다, 이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기 위하여 온다. 이런 말을 한국식으로 하면 무슨 말일까? 모든 일들은 다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공을 했든 뭐 대박이 터졌든 복권에 당첨됐든 암에 걸렸든 다 일장춘몽에 다 지나가 버리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정신 차리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지만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다 우리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 하나님은 다 없앨 수 있다. 그렇죠? 다 지나간 과거사가 되어버린다.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다 과거사가 되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은 과거사가 되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번역이 안 됐다는 것은 얼마나 성경 번역자들이 이런 생각이 깊지를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으로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암이 이렇게 말기가 됐으면 사람으로서는 뭐 하는 척하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 때문에 그런 좋은 일을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암을 고쳐주시는 것도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는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했잖아. 왜 했는 줄 알아? 내가 너를 뭐요? 사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이거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속삭이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속삭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속삭임을 자꾸 간과해 버린단 말이죠.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참 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은 우리가 식사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상구야, 이제 그만 먹어. 이제 수저를 놓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 정도에서 수저를 놓는 것이 딱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죠. 상구야, 이제 됐다. 그럼 상구는 뭐예요? 그거를 무시해버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존재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무시를 당해 주시는 분이다. 아시겠죠? 하나님 그런 분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만 이 새끼들 죽을 줄 알아, 이놈. 이런 분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무시를 인간, 하찮은 인간으로부터 당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내 속에서 큰 일을 하시려고 하시면서 나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속삭일 때 우리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모르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뉴스타트로 생명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들을 내가 또 방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또 걱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딸내미 걱정 안 해요? 예? 네? 하죠. 지금 딸내미 걱정하면 우야라고.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으면서 참 딸이 뭐 딸 혼사도 걱정할 거고 직장도 걱정할 거고 건강도 걱정할 거고 그 유전자 끄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 딸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걱정을 한다. 이거 하고 걱정을 하면 딸이 과연 악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예. 네.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딸을 잘 보호하실 수 있는데,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딸을 잘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 딸의 이런, 또, 여러분 집에 두고 온, 우리, 시아, 그 시아이를 걱정하지, 뭐요? 말아, 이거야. 아시겠죠? 왜?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어련히 잘해 주실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꾸 내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 암이 낫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을 안 믿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은연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내가 자꾸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것을 마치 내가 사랑하지, 뭐요? 않는 것처럼 오해를 하도록 악령은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너는 걱정도 안 해?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막 걱정을 해야 돼. 참, 저는 그런 훈련을 제가 혹독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 하면, 제 아들이 마약 때문에, 마약 부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뇌가 파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집에도 못 찾아들어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이라고 우기고, 그런 참으로, 이제 힘든 상황. 그러면 제가 걱정하면 제 유전자 꺼지고 내가 병 나오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못하면 누가 박수 칠까? 사단님 박수 치죠. 그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야. 그리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낫냐? 방해만 될 뿐이지 낫지 않아.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돌봐 주신다. 우리 아들은 저를 아주 미워했어. 왜? 아빠가 하나님 믿는 바람에 말이야. 우리는 아빠가 돈도 못 벌어가지고 벤츠도 다 팔아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애들에게도 뭐가 자존심이었어? 벤츠. 우리는 벤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가 아침에 이제 학교 데려다 주거든. 그러면 이제 벤츠에서 이제 애들이 착 내리면 거기에 학생들이 푸른 눈치를 쳐다봐. 그럼 이 자식들은 뭐야? 기고만 당해서. 우리는 벤츠 있다. 이래가지고 애들 버려놨다, 이 말이에요. 버려놓은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였든 얘들 이제 좀 커가지고 제가, 차를 사줘도
자기들도 벤츠 안 사줬다고 픽 그랬단 말이죠. 아시죠? 뭐 사줬는데도? 아, 아반떼 사줬는데도. 뭐 이 아반떼 시시한 것 하냐. 이 애들 버려놓은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걱정하도록.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이게 사단이 나를 걱정시켜가지고 나를 병나게 할 것이고 뉴 스타트도 뭐요? 못하게 할 것이고, 그 사단이 막 집중으로 공격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똥, 살 똥, 그것을 뭐요? 한글을 해야 돼. 나는 사단이 걱정을 시키면 안 해! 그럼 이게 뭐 머리 흔든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을 모두 버리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주로. 그러니까 제가 불면증이 걸리더라고. 아시겠죠? 왜? 걱정이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잠깐 들었다 해도 한 2시간 자고 나면 번쩍 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번쩍 깨가지고 캄캄한 데서 눈 깜빡깜빡 하면서 막 온갖 상상을 다 하잖아. 그럼 악령이 온갖 두려운 상황을 눈앞에 펼쳐준다. 그게 끌려가는 거 이제. 그 끌려가면 안 돼.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 찬송. 그래서 어떤 때는 벌떡 일어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어떤 때는 막 제가 제일 자주 부르는 노래가 그게 이제 호텔 방에서 새벽 2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게 뭐예요? 내 주님 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 다 맡기자. 우리 아들도 맡기고,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간 우리 딸도 맡기고. 엉망입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막 사단이 막 걱정거리를 막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제가 내 주님 오시리. 어떻게 오신다고?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그를 만나리라.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그리고 하나님, 저 자야 됩니다. 멜라토닌 유전자 켜서 잠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탁 들어놓으면 눈 뜨면 아침이에요. 이렇게 세월을 수년을 보냈어.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병에 걸렸어. 무슨 병에 걸렸냐? 부정맥. 심장이 안 뛰는 거요. 심장이 톡톡톡 뛰다가 톡톡톡톡 그게 안 뛰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한참 안 뛰면 어떻겠어? 숨찹니다. 왜? 피가 안 돌아가니까. 피가 안 돌아가면 산소가 부족해지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정맥 때문에 잠도 못 잤어. 자다가 보면 심장이 안 뛰는 거야. 그 정도면 중환자실감이에요. 근데 중환자실에 간다고 우리 아들이 낫나? 우리 딸이 감옥에서 나오나?
그게 다 내가 뭐예요? 그 상황을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걱정 안 하려고 애를 써도. 그래도 좋다. 끈질기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문제가 싹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결과가. 우리 딸은, 저는, 야, 애가 이제 마약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면 이제 전과자야, 전과자. 전과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앞이 깜깜하다. 에이, 그것도 뭐예요? 이렇게 맡기자. 아.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딸이 감옥에 가서 사람이 확 변해버렸어. 그래서 감옥에서 얘를 보니까 얘는 감옥에 계속 있어야 되면 안 될 애라.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해가지고 가택연금, 발찌를 차고 집에서 연금 상태에 있도록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벌써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확 애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공부 다시 하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전혀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법원에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만나서 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다 질문받고 대답하고 해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이 얘는 전과자라는 그런 그 때문에 얘는 앞길이 막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법원에서요. 전과 기록 말소. 네. 저 상상도 못 했던. 그리고 우리 아들은 뭐예요? 결국은? 그거는, 그 정도로 내가 파괴됐으면, 그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없어. 내가 완전히 회복되버렸어. 예. 네.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일이고, 그것은 지나가기 위하여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고, 당한 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제 가슴에 뭐요?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런, 이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따로 여러분 각자에게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낫느냐 안 낫느냐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낫네 뉴스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낳는 것보다 더 뭐예요? 놀라운 계획을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실놈은 해석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씻고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다. 여기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땅에 있는 흙을 좀 부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거를 예수님이 뭐 이런 시시한 짓을 하실까? 네? 뭐 예수님이 눈 떠라 그러면 눈 떠는 건데. 근데 이 환자에게는 특별히 이런 방법을 썼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환자는 아직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제 그, 이제, 아, 이런 거, 진흙이라도 이렇게 묻혀줘야, 야, 이거 아주, 명약을 쓰시는구나. 이런 수준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환자의 그 무식한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나도 진흙해가지고 여기 유방에다 바르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뒤에서. 그리고 이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이 정말 뉴스타트를 해서 이 진흙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렇죠. 생명과 오로지 기본 여건으로만 여러분이 탁 나서 이상구 박사가 참 희한한 처방을 줘서 나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으로 나는 나다 라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지나갈 일이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걱정을 안 한다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자식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사단 그 내가 자꾸 걱정을 하면 사단은 자꾸 재미붙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일이 꼬이게 만들어 오히려 아시겠죠? 왜? 일이 더 꼬여야 엄마가 빨리 죽을 테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모든 것은 지나가기 온다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까지도 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띈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아침 기쁨에 충만합니다. 이제
사단이, 악령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걱정, 근심을 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연히 뿌리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정말 용감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꼭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도록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